2014년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금정구 남산동에 문을 연 이후 금정구 내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금정구의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 비율이 부산에서 가장 크고 결혼 이주 여성 역시 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 계약인데요. 금정구가 결혼 이주 여성을 활용해 외국인을 도와주는 글로벌 통번역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꽤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차선영 기자입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 후 10년째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김홍주 씨. 지금은 한국이 좋아 이름까지 개명했지만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생활 적응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구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말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일단 말도 통해야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면 또 그게 신중한 문제이잖아요. 그 전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말이 되니까 제가 도와주고 싶고. 금정구 내에 있는 부산대와 이 부산외대, 가톨릭대학 등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주거지 정착을 도와줄 서비스도 필요해졌습니다. 금정구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국내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로벌 통번역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중개 시 통번역은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담당합니다. 이 센터에서는 통번역이 가능한 결혼 이민자 여성의 인력풀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현재는 13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계시고 부동산에 관한 기초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이제 통번역도 가능하신 분들을 이제 파견하는. 이제는 금정구 전 지역의 중개업소에서 중국어와 영어 외에도 네팔어, 캄보디아어, 라오스어 등 8개국 언어의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서로 발짓 솜짓 해가지고 뭐 할 수가 있는데 그 다른 뭐 언어를 쓰는 사람들 경우는 사실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중개를 아예 포기하는 업소가 많이 있죠. 서슴없이 요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봅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글로벌 중개 서비스가 가능한 중개업소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 무실했던 상황. 지역 내에서 부동산 중개가 당장 필요한 외국인의 중개업소 접근이 쉬워지면서 외국인의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